자, 내가 니한테 궁금한 게 있다. 뭔데? 로또 좋아한다 애가.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만약에 통장에 이제 10억이 꽂혔어. 10억이 있다. 그 돈을 니는 어떻게 쓸까? 10억비 안 내놔. 10억비 안 내면 뭐 쓸 게 있나 그게. 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잖아. 니 이번 주에 지금 한 장 사는데 그게 됐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10억이 1등에 10억이 됐다. 그럼 뻔하지. 주변 사람 가족들에게 알리나? 알리나 난리나? 일단 그럼 와이프한테는 알려야 되겠지. 와이프한테만. 와이프한테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까? 지방에 사면 끄다 이거? 집이 얼만데? 뭐 34평이 살 수 있겠나? 한 48평 이상은 살아야지. 7억 8억 하겠네. 2억이나 남았네. 차를 한대 사겠지. 나는 차를 좋아하니까. 망가져서 2억짜리 거 다 쓰고 싶은데. 봐라 10억 갖고 할 거 없다니까 지금. 제네시스. 제네시스 얼마나? 집을 팔고 한 게 프로그램 하나 살 것 같다. 지금도 하면 한 1억 줘야 되겠지. 또 1억이 남았네. 친구들을 위해 쓴다. 아니 구체적으로 투자라는 그 하나도 비트코인 산대. 도박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 사행성 투자를 1억을 한다고 봤을 때 이 10억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 와이프 선물한 게 안 사주면 서술해야겠지. 샤넬 가방 한 개 사줘야지. 근데 10억은 너무 쓸 게 없다. 물론 큰 돈이지만 회사는 주구장창 계속 다녀야 되네. 다녀야지. 그거 갖고 뭐 하겠노. 10억을 모으려면 평생 모아야 된다 얘가. 근데 죽어도 가야지 뭐지. 10, 16, 34, 38, 14. 니 지금 니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노? 로또 아이가. 그치. 자, 만약에 네 통장에 복권이 당첨이 돼서 네가 10억이 꽂혔다. 이 10억을 네는 어떻게 쓸래? 맨날 로또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가 매주 사고 있는데. 집값 갖고 6억, 차랑 그 다음에 이제 집 사면 집 가전제품, 가구 새로 놓고 하면 한 7억 정도 될 것 같다. 집 사고 인테리어 좀 하는데 어쨌든 7억을 써서 3억 남았네. 이랑 맞박 5천씩 주고. 그러면은 이제 2억 남네. 또 5천, 엄마 5천. 양장님 5천. 그럼 이제 5천 남네? 우리 여행가야 되나? 이야. 그러면은 야, 니가 10억이 당첨이 됐는데 니가 지는 게 5천만 원 밖에 없는데 괜찮나? 니가 돈 나눠주는 사람들이 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니가 배가 아파서 괜찮겠나? 내 집에 이제 대출금이 없어졌지? 가구랑 뭐 가전제품 새로 다 바뀌고 차도 새 걸로 뽑았잖아. 야, 집이랑 차까지 해서 7억이면 된다고? 차를 못 살 건데. 요새 차를 무지야 엄청 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펠리세이드 정도. 10억 가지고 진짜 뿌리면 좋겠다. 뭘 뿌리냐? 10억 가지고 지금 3전에 놓으면 5억 뒤에는 20억 돼 있으려나? 그때까지 뭐 먹고 살 건데. 자, 네가 만약에 복권 당첨이 돼서 10억이 네 통장에 꽂혔다 치자. 세후? 통장에 꽂힌 게 10억이야. 그 10억을 너는 어떻게 쓸까? 10억이면 요새 집 한 채 사면 반 날아갔다 이거. 그냥 5억 그냥 날아가면 돼. 그럼 5억으로 아파트를 살 거가? 당연히 내가 10억이 있는데 아파트를 5억으로 산다고? 그거는 약간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0억이 있으면 니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1번으로는 내 부동산에 투자는 당연히 하겠지. 투자의 개념으로. 근데 이 집을 살 적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쓰겠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1.5억? 1.5억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고요. 그 다음에 10억이니까 한 10%? 10%도 그래야죠. 한 10%. 1억은 내가 그 사업하는 정시를 줄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노고와 뭐 그런 거를 좀 약간 지하하면서 뭐 사업 번창하면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잘 되면은 되겠죠, 그죠? 네. 7.5억 남았네? 차도 바꿀까? 한 5천만 원 차 바꿀까? 5천만 원 정도는 차 바꿔도 되잖아. 5천만 원 치는. 맞지? 5천만 원 정도는 중고차로 외제차 하나 사고. 7억으로 뭐 하지? 7억으로 뭐 할 수 있지?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기에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근데 부동산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뭘 해야 될까? 됐다니, 그냥 복권 사지 마라. 다시 궁금한 게 있는데. 10억이 네 통장에 꽂히면 그 10억을 너는 어떻게 쓸까? 10억? 와 10억이야? 이야 1.5억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한 개 사고 한 5천만 원은 차를 사고 1억 정도는 그 사업하는 정시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한테 순수하게 1억씩이나 주겠다. 아니 네 말고 무슨 1억만 7억 남네? 1억은 엄마 주고 1억은 아빠 주고 그래도 한 1억은 또 우리 누나를 또 주고 남은 4억으로
유튜브 이제 막 스튜디오 하나 차려가지고 PD 한 명, 편집 한 명 고용하고 일단 시작해서 스튜디오 하고 장비 사고 임대료 하고 인건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한 1년 정도는 내가 해보고 1년 뒤에는 아 이게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4억이나 털어먹을 계획이 있다.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대시하는 거고. 1등에 첫 번째 당 잡다가 네. 자동 만 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과연 나와 내 친구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사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차를 하나 사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좀 베풀어야지.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고. 근데 또 이래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 다 말했지만은 10억 가지고 크게 인생이 역전될 만한 건 없네. 아무튼 좋은 곳에 써야지.